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존에 있던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슴이 지금 뛰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 뛴다면 뭔가 현재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가슴 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오늘 미디어 기획 콘텐츠 뭐 이런 건데, 그건 또 좋은 것도 편성 맞잖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어디에서 배우나요?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배우는 거죠. 기존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판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그 판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기자는 기자인데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기자면 뭐하냐? 7조원이 생기면, 7조원이 생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7조원이 생기면? 여기는 확신이 없군요. 저는 있어요. 7조원이 생기면 일단 조준공을 사고 싶어요. 한번 방문한 사람, 그 사이트에 자발적 홍보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딱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어줬을 때 그게 쉽게 금방 통해. 모든 시민은 기자다. 어렵나요? 쉽죠. 그런 것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죠. 2012년을 얘기하면 SNS와 조중동 종편이라는 것이 새로운 플레이어. SNS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고, 조중동 종편은 이제 보수 집단이 무리해서 만드는 거죠. 잘하면 자세히 해봅니다. 그럼 자기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로운 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